안녕하세요. 더 페이스 치과 이준규 원장입니다. 이 상악동은 이게 이제 머리 이만하잖아. 나도 머리가 큰데 이 사람 머리가 다 뼈로 돼 있으면 무거워서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사람 머리에는 빈 공간들이 많아요. 뭐 여기 이마에도 있고 여기 옆에도 있고 뭐 코 안쪽에도 빈 공간들이 있고 빈 공간이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코하고 눈 사이에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상악동이라 그래요. 여기 분홍색 살처럼 돼 있는 데 있잖아요. 요 투명한 데 있어서 그게 이제 상악동입니다. 동, 상악동, 동굴이야, 동굴. 뻥 비어 있어. 이건 뭐냐면 이게 다 빈 공간이야. 이게 머릿속에 있는 빈 공간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여긴 귀, 뭐 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아주 그냥 뻥 비어 있는 공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요새 CT 좋아. 보통 이제 축농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감기 걸렸을 때 콧물이 이렇게 꽉 차는 그런 부분. 되게 그려보면 한 요 정도 되는 부분. 여기 비어 있어요, 다. 여기 이제 상악동이라 부르는 공간인데 임플란트 할 때 상악동이 뭐가 중요하냐? 이가 빠지면 잇몸도 쪼그라듭니다. 치아가 빠지면 그냥 빠지고 끝이 아니라 치아 뿌리를 잡고 있던 뼈들은 아 이제 난 쓸모 없나 보다 그러고 이제 없어져요. 치조골이라고 그러는 치아를 잡아주는 뼈는 치아 뿌리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없어지면 얘네들이 점점 퇴축됩니다. 그래서 빠진 지 오래되면은 치조골이 쪼그라들어.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임플란트 할 때 이제 뼈가 부족하죠? 그럼 이제 뼈 이식을 해야 되는데, 위턱에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뼈가 쪼그라들면 상악동 자체에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 케이스를 보면 이게 이제 어금니가 양쪽 다 위아래 다 없으셔. 요거 하나만 남았어. 근데 보면은 이건 이제 미리 뼈 이식을 좀 해놓은 건데, 뼈를 내가 그려보면 뼈가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위는 뭐냐, 이건 빈 공간이야. 상악동 빈 공간. 그럼 뼈는 요 사이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럼 내가 임플란트를 심어야겠다. 임플란트 긴 거 확 심으면 어떻게 되냐, 상악동에 구멍이 뽕 뚫립니다. 그럼 상악동에 구멍이 뚫리면 어떻게 되냐, 코피가 나고 상악동에 계속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 임플란트가 붙어있지 못하고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뿌리가 들어갈 만큼 뼈이식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뿌리를 심어야지 뿌리가 안전하게, 그리고 우리가 씹을 때 힘을 잘 받을 수 있게 이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미 이제 상악동 이식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상악동 이식술을 한 거냐, 여기 보면 이게 뿌연 거 있죠. 여기 이제 뼈를 넣어놓은 거야. 여기도 이렇게 뼈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임플란트를 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여기에 요 뿌연 거 안에 나사 들어가 있잖아요. 요 뿌연 거 안에 나사가 이렇게 들어가게. 그래야지 뼈 안에 이제 더 임플란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뭐 하악 턱 교정 수술을 하면서 임플란트도 이제 같이 심은 경우인데, 이런 식으로 완성합니다. 머리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 뼈 이식 요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상악동 이식 수술이라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알기 쉽게 요것도 한번 나중에 사진 한번 보면 좋은데, 여기 이제 요게 콧구멍이에요. 요 콧구멍 두 개 이렇게. 그 옆에 있는 이 접시처럼 이렇게 푹 파인 요 공간이 상악동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보면 시뻘건 게 이제 뼈 이식을 한 거고, 거기 안에 이제 임플란트가 들어가게 이렇게 수술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요즘에는 막 기술이 좋아져서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뭐 많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악동이라는 공간에 얇은 막이 있습니다. 상악동 막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찢어먹지 않고 그 막을 살짝 들어서 그 밑에 뼈를 까는 거야. 우리 침대에 이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불을 살짝 들고 그 사이에 뭐를 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상악동 골 이식을 할 때 뼈는 막 어디서 이만한 뭐 단단한 돌덩이 같은 뼈를 이렇게 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모래 같습니다. 그 모래 같은 뼈를 거기다 넣어. 그러면은 그게 피랑 같이 이제 섞이면서 자기 뼈로 변해요. 그게 이제 뼈가 변하는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상악동 골 이식술을 하면 뼈가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아, 그거는 조금 뭐 전문적인 얘기긴 한데, 옆에서 들어가냐 아래에서 들어가냐 그 차이거든요.
네,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옆으로 들어가는 걸 선호하긴 합니다. 그게 확실해. 그러니까 외과 의사들은 성격이 다들 뭐 천차만별이겠지만 대개는 외과 의사의 특성은 되게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 눈앞에 생겨야 돼. 그래야지 내가 뭘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 확실하게 잘 보이는 방법을 선호하는데 이 옆으로 접근하는 우리 라테랄 어프로치라고 하는 거는 이 상악동을 이 옆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볼수 있어. 그 대신 환자 조금 더 부을 수 있습니다. 수술 범위가 좀 넓어져서. 이 크리스탈 어프로치라는 거는 이거는 밑에서 접근하는 건데 이거는 수술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지 않고 하는 방법이에요. 보지 않고도 잘하시는 선생님들 많더라고. 근데 나는 좀 성격이 나쁜가 봐. 내가 잘안 보고 잘 되면 그 기분 좋지가 않아. 내가 눈으로 다 확인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 뭐 환자가 많이 붓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닥 그렇게 크게 환자의 컴플레인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라테랄 어프로치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코랑 통에 있어요. 그래서 상악동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코피가 나겠지. 그 출혈한 게 코로 넘어가서 코피가 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악동이라는 공간은 지저분한 공간이에요. 거의 깨끗한 공간이 아니야. 왜 그러냐? 우리 상악동은 코로 숨을 쉴때 이게 공기가 쑥 들어가서 바로 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악동 한번 돌아서 들어갑니다. 밖에서 공기를 쓱 마시면 상악동을 돌면서 무슨 작용을 하냐? 공기청정기처럼 먼지나 이런 것들을 좀 일차 걸러줘요. 그래서 폐로 조금이라도 더 깨끗한 공기가 갈수 있게 상악동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악동은 깨끗할 수가 없어. 그리고 뭐 콧물도 고일 거고 우리가 상악동염 생기는 사람도 있고 비염이나 이런 것들이 요새 많죠. 이제 그렇게 항상 염증이 상존하는 구간이라 거기에다가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박는다는 건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행위죠. 왜냐하면 임플란트나 뼈 이식은 염증이 생기면 그건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니지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상악동 수술하기 전에 CT 한번 찍어서 상악동이 지금 깨끗한 상태인지 수술을 할수 있는 상태인지 보고 그리고 수술 후에도 한번 이게 문제 없는지는 체크를 잘 해봐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지저분한 공간이기 때문에 뼈를 이식해도 뼈가 다 소실되는 경우가 있어. 다 녹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재료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옛날에는 자기 뼈를 많이 썼거든요. 내 뼈. 어디선가 떼서 내 뼈를 넣었어. 근데 내 뼈가 제일 좋다고 그때는 설명을 했는데 내 뼈가 잘 붙어요. 내 거니까. 근데 내 뼈를 쓰면 문제가 잘 녹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를 넣는다는 게 생착도 잘 되지만 생착되면서 쪼그라드는 것도 확 쪼그라들어. 그래서 그런 면이 있는데 요새는 인공뼈 많이 쓰죠. 대개는 소뼈 또는 인간의 사체에서 채취한 뼈들을 처리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뼈 대체제를 이제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안정성은 상당히 뛰어나요. 그래서 옛날처럼 뭐다 없어진 데든지 다 염증으로 변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요즘은 흔하진 않은 것 같아. 옛날에는 뭐 이래라 저래라 뭐뭘 섞어라 뭐 피해서 뭘 성장인자를 뽑아갖고 뭐 거기다 해라 막 말이 많았는데 요새는 그런 말잘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재료를 사서 써도 성공률이 꽤 높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많이 좀 사라진 편이에요. 코 풀면 안 되죠. 그 상악동이라는 데가 이제 코를 이렇게 하면은 그 거기에 압력이 확 가해지는 데야.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 넣는 뼈가 단단한 뼈가 아니라 모래 같은 뼈라 코를 확 풀면 그 모래가 어떻게 됐어요? 모래가 확 그냥 다른 데로 퍼지거나 바깥으로 아니면 삐져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 풀거나 재채기 이런 것도 좀 조심해서 해야 되고 상악동에 이제 구멍이 있는데 입안에 압력이 세게 가해지는 뭐 풍선을 분대든지 아니면 빨대를 빤대든지 이런 것들은 초기 회복 기간에는 조금 안 하는 게 낫고 물론 뭐 담배는 안 좋죠. 담배 같은 거. 옛날에는 저 공부할 때만 해도 임플란트에 대한 프로토콜이 있었어요. 이렇게 임플란트는 이렇게 해야 된다. 거기에 써 있어. 담배 피는 사람 임플란트 해주지 말라고. 담배 피는 사람은 임플란트 하면 안 된다라고 교과서에 이렇게 나왔었어. 그래서 이거는 안 돼. 담배 핀다 그러면 해주지 마. 이렇게 돼 있었어요. 교과서. 요즘에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담배 같은 걸 피면은 사실은 연기 때문에 그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연기보다는 그열 때문에 더안 좋은 거예요. 담배를 피면 입안에 열을 측정해 보면 그 열이 확 올라가. 근데 임플란트가 뭐야? 임플란트 쇳덩어리잖아요. 금속이라 열 전도성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런 열 같은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안 하는 게 낫다.